네, 안녕하세요. 아, 카메라 앞에서 말하려니까 너무 쑥스럽긴 한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애니웍스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면 저 아마 한 번씩 봤을 것 같은데 저는 애니웍스 박민 선생님이고요. 오늘 간단하게 뭐 애니웍스에서는 어떤 수업을 하는지,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미대 입시라고 했을 때 디자인 입시, 그리고 뭐 회화라든지 뭐 순수미술 쪽 그런 것들 미대 입시라고 하죠. 그 안에 만화 입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만화 애니메이션 입시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 많은 미대 입시가 주제가 미리 나온다거나 회화 입시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개체나 정해져 있는 인물을 보고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만화 입시 같은 경우는 오로지 본인의 창작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떤 자료도 제공이 되지 않고요. 오로지 정말 딱 주제 한 줄 혹은 지문, 뭐 프린트된 지문 반장 그런 정도의 주제가 나오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흔히 말하는 상황 표현이나 칸만화, 뭐 이미지 보드를 하기 위해서는 캐릭터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배경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에 맞는 상황 연출과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명부터 시작해서 많은 묘사거리들 그런 것들을 모두 표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영화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캐릭터를 그려야 된다면 당연히 인체가 기본이 되겠죠. 인체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인체 구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인체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보통 흔히들 생각하는 미대 입시랑 만화 입시가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물 수채화 같은 경우는 인체를 앉아있는 사람을 그린다거나 뭐 서있는 포즈를 그린다거나 보고 모델이 있고 그걸 똑같이 그린다면 만화 애니메이션 입시에서의 인체는 어떤 캐릭터라도 그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뚱뚱한 체형의 사람과 뭐 굉장히 마른 사람의 체형 혹은 되게 소심해 보이는 캐릭터, 굉장히 용감한 캐릭터,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캐릭터를 그릴 줄 알아야 해요. 대신 이런 만화 입시를 준비를 하게 되면 훨씬 본인의 그림 세계의 폭이 넓어지는 건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만화 입시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입시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정말 쓰이는 일러스트 한 장 혹은 만화 원고 두 페이지, 뭐 한 페이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계가 굉장히 그림 세계가 넓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실 무서울 게 없겠죠. 뭐든 생각하는 걸 그릴 수 있게 되니까. 만화 애니메이션의 큰 세 가지 유형 입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흔히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 상황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칸만화, 흔히 뭐 웹툰 전형이나 아니면 이제 컷만화 전형이라고 하는 칸만화 전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보드나 스토리보드, 요 그림들은 살짝 이걸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상황 표현을 한번 보시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예전 입시생이 평소작으로 진행을 했던 그림인데요. 상황 보고 어떤 느낌인지 잘 보이시나요? 굉장히 격정적인 어떤 상황을 표현을 했는데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주제 자체는 조금 더 평범했지만 학생이 이 카페가 어떤 카페일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하는 알바생은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여기는 뭘 파는 가게였을지 같은 것들을 연출을 해가면서 진행을 했던 그림인 거죠. 이 장면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가장 어떤 장면을 포착해야 내가 이 주제가 가장 예쁘게 보여질지, 이런 식으로 상황 표현 같은 경우는 내가 주제를 생산하고 구성해서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면을 포착해서 그리는 입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칸만화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그림도 예전 입시생이 평소작으로 내신 시험을 쳤던 그림인데요.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대사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어린 학생이
어린 학생이 이제 정치가가 되어서 본인이 원하는 법안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는 그런 주제였는데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주제 자체가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재미있는 주제를 받았을 때는 그 주제에서도 내가 더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차별성이 필요해요. 그 차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로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특별한 배경 상황으로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서사 구조를 살짝 비틀어서 클리셰를 활용하는데 흔히 쓰이는 이야기 구조를 살짝 비틀어서 본인이 재미있게 패러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정말 무궁무진한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상황 표현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입시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대신에 본인이 창작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면 얼마든지 재미있고 정말 그림을 즐기면서 입시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입시생들이 요즘은 만화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컵만화를 지금 많이 지망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컵만화를 정말 뭐 정말 한 10년 전 입시에서는 뭐 무조건 본인이 좋아하는 이야기 구조로 다 똑같이 외워서 그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전혀 입시 추세가 바뀌어서 정말 내가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그때그때 표현하는 게 오히려 입시 성공률도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림 간단히 두 장 정도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이 전공의 자체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을 하면 뭘 먹고 사냐 같은 식의 그런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는 애니메이션으로 전공을 잡는다면 앞으로 어떤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뭐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보시면 돼요. 만화 전공 같은 경우는 일단 요즘에는 웹툰 작가로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죠. 실제로 학교에 다니는 중에도 데뷔를 하는 경우가 요즘은 정말 많고요. 그리고 만화 작가로 데뷔를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이제 만화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쪽에 웹툰 산업 자체가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웹툰 TD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콘티 작가, 스토리 작가 등 되게 다양한 진로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화 입시를 해서 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림 실력이 보장이 되다 보니까 그림 실력이 필요한 뭐 일러스트레이터, 뭐 동화 삽화, 뭐 스토리보드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외주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요. 애니메이션 전공 같은 경우는 진로가 오히려 더 다양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영상이 들어가는 곳에는 모두 다 접목이 가능해서 요즘 이제 완전 뜨고 있는 VR, AR 산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3D 애니메이션과 굉장히 밀접되어서 실제로 요즘에 그런 과목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교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튜디오를 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게임 쪽에서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해외 취업을 하고 혹은 이제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다가 이제 방송 쪽이라든지 CF 이제 영화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왜냐면 특수효과나 이런 것들 다 저희 과에서 같이 진행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원하는 어떤 방향만 있다면 얼마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전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부모님들께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일반 디자인이나 일반 그냥 시각 디자인, 미술 이런 거보다 굉장히 문이 좁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상담을 오시면.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이제는 모든 매체들이 거의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애니메이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간단히 설명 드렸는데요. 지금도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애니버스 친구들 정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도 입시반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대입반 친구들 그리고 예비 고1, 2 학생들 그리고 중등반 학생들 취미로 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아마 다들 본인이 원하는 그림 있고 그걸 위해서 애니버스에서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선생님들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언제나 돕고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나 선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화이팅! 안녕!